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을 오늘을 사는 사는 지혜. 지혜. 다시 한 번요. 시작! 오늘을 오늘을 사는 사는 지혜. 지혜. 누구 같아요? 살로몬 같아요? 자, 전사님이요. 정말,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영화 중에, 진짜, 다섯 손가락이 안에 드는 전사님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인데요. 어디 갔지? 라이프 이즈 뷰티풀 뭘까요? 삶은 아름답다. 우리나라로 이제 영화로 들어올 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볼수 있는 영화야. 1930년대 말에요. 그 세계대전 일어난 거 알지 너희들? 세계대전의 배경으로 이제 유태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았던 그 이야기들 알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귀도라는 아빠하고 조슈아라는 아들이 이곳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설명해. 아들아, 지금 이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신나는 게임이며 놀이란다. 우와, 막, 포로들이요. 막, 땀 흘려, 막,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캄캄 아주 좁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이 모든 게 놀이고,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진짜 막, 매일매일 막, 하루에 몇백 명씩 막 죽어나가는 이 무서운 수용소에서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수용소에서요. 아빠는요, 언제나 아들 조슈아에게 유머를,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빠가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해요. 뭘 시도했다고? 탈출, 위험한 시도를 했지. 이 탈출을 시도하다가요, 그만 독일군에게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 당시 막 발각되면 바로 뭐 인정사정할 거 없이 총으로 쏴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요, 아빠가 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아들이 지켜봐요. 어떻게 지켜보냐면, 이 보여요? 이 나무 기짝 안에 지금 아들이 숨어 있는 거거든? 아빠가 아들도 들키면 안될것 같아서 나무 기짝 안에, 아이가 작으니까, 기짝 안에, 마치 우체통만한 그런 기짝 안에 숨겨놨어. 근데 그 안에서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하지.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아빠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뒤에 누가 있어요? 독일군이 지금 뭐 하려고 아빠 데려가요? 처형하려고. 근데 아이도 그때 몰라. 왜냐면, 아빠가 죽으러 가는지 몰라. 왜냐면 아빠는 항상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게임이고 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빠 또뭐 놀이하러 가나 보다, 게임하러 가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너무 아빠가 근데요 아빠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눈이 마주쳐. 그때 아빠가 윙크를 날리죠.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 아이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군인들과 함께 막 행진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며 방긋도 웃어주죠. 근데 이것이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이었어요. 진짜 최고의 명장면이었어.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두고요. 아들을 위한 웃음을 지어 보였던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와, 전생 진짜 감동하면서 막 엄청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나. 아무튼 영화는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답게 끝이 나요. 근데 아빠는요, 오늘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막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 아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아빠가 전해주는 거죠. 진짜 눈물과 웃음 없이는 볼수 없는 그런 영화예요. 친구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순간에 과연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 아빠 귀도는 뭐 너무 선천적으로 성격이 너무 긍정적이어가지고 이런 반응을 할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영화를 보면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건 맞죠. 근데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당장 내 앞에 총구멍이 들이오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아빠도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너무 극심하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에게만큼은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정말 인생에는 밝음이 있어, 행복이 있어.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었더니 아빠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 가슴 울리죠.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어려워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누구나 진짜 피하고 싶은 절망, 진짜 피하고 싶은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도 과연 인생은 아름다워요, 참 멋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아빠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냐는 거야. 그런데 그 답이요,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나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가요, 얘들아, 형통한 날도 있고 살다 보면 공고한 힘든 날도 있어.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뜻이야. 다시 말해서요, 우리 인생은요 유한하지가 않아.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죠? 여기 100년, 200년, 아 100년까지 사는 사람이 많겠구나. 여기서 300년, 400년, 500년 살 사람 있어요? 없지. 길면 120년이야, 그죠? 우리 인생에 다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이런 찬양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전도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서인데요. 지금 이 방금 읽은 7장 14절 말씀은 이 전도서를 고백한 솔로몬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거의 이제 시름시름 이제 천국 가기 앞두고 이제 기록하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곧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어떤 지혜 교훈을 줄까 돌아보니, 야, 인생은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어렵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즐거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오늘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따라해봅시다. 오늘을 사는 지혜,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다시 한번, 너희들 너무 열심히 기록하느라 입이 안 움직여지는구나. 다시 한번, 형통할 때 기뻐하라. 첫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그 지혜,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형통. 전사님이 요셉 얘기할 때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거야. 성공하는 거. 그죠? 이 형통, 즉 하나님이 선물로 아주 좋은 나날들을, 좋은 일들을 나에게 주실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할 일이 생겼는데도 기뻐할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거지. 그죠? 인생 살면서 와 이게 행복하고 막 기쁜 날이 몇 날 며칠이나 있다고, 그죠?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건 단순히 내가 막 성공할 때, 내가 엄청 잘 나갈 때 그냥 단순히 그걸 즐기라는 걸 넘어서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더 깊은 뜻이 있는지면 모든 일을 좋게 해라, 모든 일을 바르게 해라 라는 얘기가 이 기뻐라는 뜻 속에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보통 잘 되잖아요. 막 이렇게 모두 내 마음대로 뭐 내 뜻대로 막 뭐가 잘 풀리잖아. 그럼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막 교만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면 막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막 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지금 아주 모든 일이 잘 되냐,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니 너 그럴 때일수록 더 삶을 바르게 해라,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요셉 알죠? 요셉.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할 얘기가 많겠지만, 자,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디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죠? 거기서 막 이해할 수조차 없는 고난과 오해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몇 살에? 설마 얘가 3살로 보이진 않겠지? 몇 살에? 30살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후로 12년 만에, 13년 만에 30살에 이 긴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됐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이 총리로 세워지신 거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요, 기근에 만나 굶어 죽게 된 가족들하고 상봉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너희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상봉하듯이 이렇게 막 기쁨과 이 슬픔과 이 모든 것이 엮여가지고 가족들을 상봉해요. 근데 자신을 팔아넘긴 이 형들, 그제 이 십몇 년간 이 죽도록 고생하게 만든 이 형들, 아무리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어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그것도 가족에게 버림받았는데 그 상처와 아픔과 동시에 형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웅웅웅 울면서 형들하고 마주하죠. 이때 형들을 이렇게 대면하는 순간 모든 상처와 눈물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이 형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보았어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 진짜 높은 자리에 하늘 세워주셨어. 그때 얼마든지 그 총리의 권력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감히 나를 팔았어? 하고 형들을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원수 갚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의 원수 갚는 일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팔아넘긴 이 원수 같은 형들을 끌어안고 10년이 넘는 동안 그 가슴앓이 했던 그 상처를 풀어버리는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공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참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상황에서도 이것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 떠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바르게 하고 또 다른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바르게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형통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형통한 때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얘들아, 전도사님은 언제가 인생 중에 가장 형통했을까?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까요? 전도사님 지금 이래 보여도 나이 조금 먹었거든요. 그 사실 몇 년간 살면서 전도사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남편 만났을 때. 역시 도준이. 맞아, 전도사님이 이 날이 가장 행복했어. 전도사님이 역시 도준이 너 정말 결혼식,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날, 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 첫째 언니가 있거든. 그 전도사님 언니가 있는데 전도사님 언니는 결혼식장에요. 울어가지고 막 이 마스크라 다 지워지고 화장 다 번지고 전도사님 그걸 보면 아니 도대체 저 행복한 날 왜 우는 거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도사님 나는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진짜 울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방실방실 거리면서 신부 입장을 했던 기억이 나. 아무튼 전도사님이 결혼식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나. 근데요, 그 방실방실 그래 알겠어 도준아. 전도사님 방실방실 웃으면서 결혼식장 들어갔지만 근데요 그 웃음이 그리 길진 못했어. 엄마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실 건데 전사님이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그 어른들의 충고와 그 얘기가 뭔 말인지 결혼하고 나니까 깨닫기 시작했어요. 진짜 결혼 전에는 전사님 남편이 전사님이 그 약한 점을 다 그냥 막 다 사랑할 것 같았는데 이 막상 결혼과 동시에 서로의 다른 점, 막 서로의 다른 성격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진짜 막 살 빠지는 전투가 일어나더라고. 매일매일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된 거지. 아무튼 인생 진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결혼과 동시에 전사님이 깨닫게 된 거야. 아무튼 근데 이 결혼이라는 과정의 시간 속에서요 전사님은 오히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 이전에 내가 알았고 보았던 십자가가 결혼 후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은 진짜 내가 진짜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전생 원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짜 그냥 죄덩어리 그 자체였더라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리고 또 전생 결혼하고 후에 내 안에 웬 괴물들이 이렇게 많이 숨어 살고 있는지 진짜 결혼하고 나서 육아를 하다가 정말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어. 증인이 여기 한 명 있는데. 아무튼 얘들아, 너희들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한 번씩 괴물로 변할 때 있으시죠?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어. 맞지? 맞아, 맞아.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삶이야.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그 이렇게 책 읽어주는 엄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그런 거 하러 한번 갔는데 어떤 책 제목이었냐면 우리 엄마를 돌려주세요 뭐 이런 동화책 제목이 있었어. 전사님 그거 보고 빵 터졌는데 얼마나 엄마가 하루 아침에는 편사 아 뭐야 아침에는 괴물이고 저녁에는 천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런 동화책도 있더라고. 아무튼 우리 친구들 결혼은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전사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네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결혼이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선생님 여기 창문 좀 닫아주세요. 결혼이 행복한 이유는 진짜 너무나 기쁘게 출발했더라도 때로는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진짜 기쁨을 맛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해줘.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얘들아 슬픔이 뭐보다 낫대요? 웃음보다 낫대. 이거 동의되는 사람 손들어봐. 도준아, 승연아. 아직은 동의되면 안 될 나이인데. 아무튼 인생의 쓴맛을 빨리 경험한 것 같아 너희들은. 아무튼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이게 말이 돼 얘들아? 말돼요, 말돼요. 알겠어. 너희 둘이 나중에 전사님 따로 상담하자. 얘들아, 우리는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 그만큼 웃으면 막 웃으면 복이 와요. 그리고 웃어야 우리 안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얘들아, 많은 순간에요. 우리는 사실 막 웃을 때보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 아멘, 우리 선생님들. 이게 지금 이해가 되면 너희들이 너무 철이 빨리 든 거니까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근데 저는 전도사님이 그때 했던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나중에 깨달읍니다. 알겠죠? 아무튼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속상하고 슬플 때 오히려 그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너희들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와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웃는 웃음 뭐 그 웃음도 때로 필요하고 중요해요. 근데요 진짜 그런 웃음보다도 내가 얼마나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킬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 스님 부친구들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형통할 땐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지만 때로는 우리 친구들 이 형통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 되어지는 그런 형통을 주실 때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건 나에게 기회야 그러니 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또 친구들과 이웃과 가족과 관계를 더 올바르게 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수녀부 친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선생님 따라해 봅시다. 오늘 사는 지혜. 공고할 때 생각하라. 얘들아, 공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고하다.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공고하다라는 건 그냥 힘들다는 거, 힘든 거 말하는 거야. 고통스럽고 힘든 거. 마음과 상황이 엄청 어렵고 힘든 걸 공고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내 상황과 내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 뭐 하라고요? Think. 생각하래요. 되돌아보래요. 뭘 생각하라는 거지? 지금 나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뭘 생각하냐면 지금 친구가 진짜 친구랑 완전 지금 절결판이어가지고 나 지금 마음 너무 힘든데 부모님하고 부모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해서 나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생각하냐? 따라해보자.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난 무엇을 위해 살지? 생각해보라는 거야. 내가 누구지? 라고 너희들이 묻는다면 너희들 뭐라고 대답해요? 난 나야. 난 나야. 난 나지, 그지? 물론 난 나야. 근데 어떤 나냐면 하나님이
이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나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내 상태가 너무 내 자신도 별로 내가 안 예쁠 정도로 싫어지는 그런 힘든 상황을 보낼지라도 그 순간 아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지.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야. 자, 옆 친구한테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자, 이제는 자신에게 나는 빛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 힘드니? 너 정말 고통스럽니? 하나님 기억해. 너를 지으신 하나님 기억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다 힘듦이 다 있겠지만 어떨 때 인생에서 가장 공고하고 힘든 순간을 경험할 거예요? 전 선생님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상황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을 5학년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아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자, 얘들아, 지금은 또 전도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낫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초상집 너희들 장례식장 가본 친구 있어요? 막 많지? 이래 많아? 맞네. 오케이. 아, 그렇구나. 자, 손 내려보세요. 자,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이 잔치집, 이 뭐 이렇게 파티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나? 너희들 같으면 여기 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여기 가는 게 즐겁지 않겠어요? 근데 전도자는 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 장례식장 가면 진짜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야. 전도자 한 번씩 장례식장 갈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생각하게 돼. 나도 언젠간 가지. 나도 언젠간 가지. 어딜 가? 천국에 가지. 언젠간 나도 죽게 되지.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살면 안 되겠다. 오늘 이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원하는 하루일 테니까. 또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막 이런 엄청나게 아주 고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장례식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 가서 진짜 인생의 귀한 교훈을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들아, 그런데요. 우리도 때때로 예고가 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 작년 이맘때부터 왔는 거. 뭐예요? 코로나. 이거 코로나 예상한 사람 흔들어봐. 전사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전사님이 작년이 맞나? 그렇지. 작년 1월에. 1월이었나? 1월에 KTX 타고 그 이제 인천을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KTX에서 이렇게 작은 TV로 뉴스 같은 거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서 막 중국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폐렴이 지금 발생해서 막 돌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저건 또 뭘까 했는데 그때 코로나일 거라고 상상도 못 했지. 그때 그 뉴스가 뜨고 나더니만 갑자기 2월에 갑자기 우리나라도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했어. 그게 이제 코로나인데 이게 전염이 엄청 잘 되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3월에 작년에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죠? 대구 경산이. 아무튼 누구도 예고하지 못했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사님 사람들의 반응을 전사님도 그렇고 사람들의 반응을 쭉 지켜봤어. 근데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더라고. 하나의 반응은 아, 진짜 예전에 좋았는데 마스크 벗을 때가 진짜 좋았는데 언제 예전으로 돌아갈까? 언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어차피 닥친 거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진짜 온갖 것을 배우고 진짜 뭐든지 해서 인생을 성공해야겠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예전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은 걸 잃은 건 사실이야. 그죠? 많은 걸 잃은 건 사실이야. 근데 반면에 얻은 것도 많아 하며 감사거리를 찾고요. 그러면서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 시대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아야지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내가 막 불안해서가 아니야. 내가 막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겠어서도 아니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전사님도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살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아. 벌써 8년 전인데요. 전사님 가정이 그 통영이란 데서 산 적이 있었어요. 너희도 통영 알아요? 충무 이순신 연구원 그 통영 알지? 아무튼 그 통영에서 산 적이 있었어? 그래. 통영에서 살다가 이제 어쩌지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 영어 절대로 잘해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막 이제 미국의 대학원에서 이제 올해 우리 전생 가정, 전생 가정 보고 올해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 그리고 짐도 막 컨테이너에다 붙여놓고 또 이제 기존에 살던 집 다 처분하고, 그리고 전생 이제 미국 가면 전생 친정 엄마 아빠 이제 올해 못 보니까 친정 엄마 아빠 집에 몇 개월 동안만 이제 머물다가 할 거 부모님 더 자세히 좀 보고 있다가 그리고 미국 가야지 하고 친정 집에서 몇 달을 머물고 있었어요. 진짜 몇 달, 기약에 있는 몇 달이었어. 근데 이제 미국을 이제 가려면 얘들아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미국 비자 받으려고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리젝트, 거절이야. 왜요?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뭔가 서류상의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2차 시도하고 3차도 시도했어. 근데 리젝트. 거절. 그러는 거야. 전사님하고 전사 남편하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왜냐면 미국 가려고 모든 걸 다 정리했거든. 한국에 있는 모든 걸 정리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진짜 전사 인생 중에 최악의 나날들을 보낸 것 같아. 최고 공고한 날을 보낸 것 같아. 그때요, 전사님이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어. 당장 앞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요, 전사님 친정집 베란다에 너머로 비 온 뒤 이게 무지개가 보이는 거야. 바로 요거였어. 전사님 너무 멋져가지고 이거 찍어놨었거든? 근데 이 무지개가 니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쌍무지개였어.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전사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 야, 미영아, 너 실패한 것 같지? 너 인생 완전 끝난 것 같지? 그죠? 근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말이야,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신실하단다 하는 음성이 전도사님 귓가에 빡 들리는 것 같은 거야. 무지개를 보는 순간. 그때요, 얼마나 위로를 얻고 진짜 엄청 용기를 얻었어, 그때.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전도사님이 경산중앙교회로 온 거야. 아멘. 그때 전사님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경산중앙교회 보내시려고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구나. 진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전사님 가정과 그때 예쁜 예술 진짜 애기들이었는데 그 애들 데리고 이제 경산으로 이제 이사를 왔죠. 자, 근데 전사님 경산에 와가지고 이제 형통한 나날들만 보냈을까요? No, 아니야. 여전히 막 공고한 날들이 수도 없이 왔어. 벌써 8년 전 얘기긴 하지만 막상 또 오니까 물론 너무 행복해. 전사님 경산형이 너무 좋아. 근데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겨요.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때도 하나의 변화 없이 전사님도 얘기하지. 너 힘들어? 기억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영원하단다. 이 말씀을 그때 전사님께 주시더라고. 그래서 전사님은요, 지금도 좀 힘들지만 지금도 전사님 뭘 연습하냐면
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눈을 자꾸 예수님하고 마주치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나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시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연습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마 평생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생 어떤 말씀 때문에 전생 오늘 하루도 힘을 얻냐면 바로 이거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코로나로 주시고 싶은 분이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함없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미래고 소망이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 친구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친구들 지금 학교생활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곧 6학년이라 학업의 부담에 막 눌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 또 가정이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엄마 아빠의 한숨 소리 듣는 거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빠 교회 나오시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친구 있어요? 각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를 거야. 얘들아 근데 기억해. 바로 이 그림을 기억해. 자, 이건 내가 형통할 때야. 내 마음대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진짜 뜻하는 대로 막 다 잘 돼. 그때도요 하나님 손이 나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때는 뭐하라고 했지? 기뻐하라고. 그리고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그리고 이때도 있지. 진짜 힘들어요. 딱히 꺼질 것 같아. 막 몸이 막. 나 건들지 마. 엄청 힘들다고. 막 이런 순간도 오죠. 이럴 때도 하나님 손이 있어 없어 나와? 있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야. 이때 더더욱 나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부할 때 생각하라는 거야. 뭘 생각해? 아, 지금 진짜 다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구나.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아주 명언이 하나 있어. 성 어거스틴의 명언인데요.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 일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된다. 얘들아, 오늘 하루하루를요,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하루 그냥 대충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이 내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러니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야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더 많이 줘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 찾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찾아야지. 이런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오늘을 사는 지혜다 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코로나라는 시대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지 알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소망해. 아멘. 자, 그런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힘든 친구들은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즐거운 친구들은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멋진 한 주의 삶을, 또 올 한 해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친구들 일어서!